얼회관 앞으로 오는데 뭐야 보러 가? 뭐야 보러 오는 거야? 신발 어디 있어? 체육 할머니의 큰 언니다. 가 타 나가 싫게 가 타. 거동이 불편한 언니와 함께 목욕할 모양.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시내까지 목욕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2년 전 작은 목욕탕이 생겼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농촌이라 목욕비도 저렴하다. 잠시 후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할머니들. 목욕 잘 하셨어요? 예, 아이고 잘했어. 발그레에 한 게 한입을 나는 것 같다. 아이고 시원해 좋아. 개운해 날아갈 것 같아. 목마른 게 잡수씨. 동산은 나한테 겁나게 고맙게 해. 말도 못해. 어버 키운 동생이 이제 보답할 차례. 나는 쬐깐해서 언니 시집 간지도 모른디. 언니하고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니? 나이가 지금 내가 74세에다가 언니가 10몇 살을 더 먹었나? 11살을 더 먹었나? 12살을 더 먹었냐? 86인게. 가, 방으로. 체육 할머니와 언니들은 지리산 주변의 산촌 마을에 모여 산다. 꼭 동생분 챙겨드리는 것 같네요. 내가? 어쩔 수 없어. 저렇게 몸이 불편한 게로 어쩔 수 없어. 큰형부도 돌아가시고 언니 혼자 산다.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대서 죽겠다. 요리 따신 들어와. 요리 따다 돼. 엄마가 좋게 내가 엄마가 친정엄마가 있으면은 안 그래 친정엄마가 없은 게 큰언니가 엄마 같아.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간 게로 엄마가 없은 게로 엄마 대신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해주고 또 내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서 묻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나이가 들어야 행기관 죽은 줄 알아. 젊어서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꼭 오면 들어온 게 반가. 어머 막 어서 와 그래. 어머 어서 와 그래.